네, 아이팟의 클래식한 감성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으신 분께 좋은 소식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주소로 들어갑니다. 주소는 밑에 아래 설명란에 제가 남겨놓을게요. 자, 들어가면요, 요런 화면이 떠요. 자, 이렇게 휠을 돌리면은요, 메뉴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사인인,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로그인은 이제 스포티파이와 애플 뮤직 둘중 하나만 지원하고요. 일단 저는 애플 뮤직을 로그인 하겠습니다. 애플 뮤직. 여기서는 화면에 터치가 안 되고 이렇게 스크롤을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고, 그리고 터치는 터치라는 게 아니라 가운데 점, 이 원형 가운데 버튼을 터치해줘야 이제 클릭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할게요. 자, 로그인이 다 됐어요. 그리고 허용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짜잔, 요렇게 됐습니다. 자,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뮤직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운데 버튼을 클릭해주면 제 폰에 저장된 음원들이 쭉 나와요. 요런 식으로 나오고요. 뒤로 백해서 메뉴로 들어가고 앨범, 아티스트, 커버 플로우를 한번 볼까요? 쭉 이렇게 나오죠? 쭉 음악을 하나 재생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앨범 자켓이, 노래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앨범 자켓이 이렇게 나오고 재생이 시작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팟의 감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